정말 치사하게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요. 그냥 맞아요. 빈 맞을까요? 주름을 좀 피우면 안 되지. 이 주름은 참아. 아니, 주름에서 피우면 안 되지. 이렇게. 아, 이게 완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을 주름을 잡는 거지. 너무 석방이지? 일로 와 이제. 당신도 맞을 차례가 됐어. 일로 와. 나만 맞는 게 아니야. 손가락에 힘이 없네 어째. 제가 대신 때려드릴까요?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 여기 이렇게. 장모님. 이걸로 그럼 이게 낫겠다. 네. 아이고. 때리세요.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 가. 잘못해서 여기 때리기를 할걸. 골반 때리는데 이게 힘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이 없어서. 그래도 이마 다 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고 재밌는지 몰랐어요. 자, 사인은 어떻게 때리나 볼 거야. 동생을 그렇게 때렸는데. 다 때려야지. 네. 아우! 눈이. 아니, 아까 잠깐 영화 얘기 나왔는데, 네, 네. 그 러브씬 얘기가 나왔는데, 현준씨. 네. 러브씬 네. 작품 너무나 좋아요. 네. 러브씬이 좀 강렬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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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안 좋아도 무조건 해야죠. 아 작품성이 없어도 100일인데 우리가 이럴 게 아니에요. 막상 우리 이병훈 씨께서 네. 영화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이 실제로. 아 진짜? 예. 로봇을 입고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아니 근데 예. 딱 봐도 어울리긴 하네요. 옷 입는 신이 없는 영화. 어울려. 비디오 전문 이제 영화. 비디오 전문이에요? 비디오 전문? 극장에 간판 올리는 이런 영화 제작사가 아니고. 네. 그때가 97년도인데 네. 일단 출연료가 1,500만 원이에요. 어떤 거예요? 센 거예요? 그 당시에 업계에서는 거. 업계에서는. 근데 밤시간 일주일이면 촬영이 끝난대요. 일주일이면. 왜냐면 한 장소에서 찍으면 돼요. 그 한 장소? 50 뭐. 나간읍성이라는 데 있어. 나간읍성. 아주 네. 민속촌이면 현대물이 아니고 시대물인가요? 아니 그럼요. 사극인데. 그때 제가 몸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나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옷 입고 나오는 씬이 거의 없어요. 아 우리 남서방하고 네. 우리 그 한 박사님하고 광고 하나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서방님은 맥주 광고 같은 거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헤어리즈. 네. 이제는 수적으로 맥주로 젊은 깍지고 있는데 왜 입지? 진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중년에서 요즘 다 젊은 사람들 위주잖아요. 네. 광고가 네. 이렇게 젊은 네. 스타들을. 그러니까 아니, 네. 저는 중년을 잡아야 돼요. 올림픽 네. 때 초대 손님으로 올림픽 성화방송. 아, 네. 올림픽 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해 왜 입질이 없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효 씨 말이에요. 네. 이효 씨는 어떤 저희 서방님하고 가까워요? 약간 함 선생님, 하이병 선생님 부른데 장모님 이거 좀 이상해요. 저거 이상해. 이렇게 얘기할 만한 다분해요. 약간 그런 끼가 보여요. 그러니까 차갑게 굴지도 않다가 그런 건 좀 얘기해요. 아 좀 이상한데요? 그냥 쑥 지나가네. 근데 이 장면에서 내가 좀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애정어린 그런 거 있어. 아니, 지정만 하는 게 진짜. 저희 남편도 진짜 사랑해요. 자기도 남편 사랑하고. 우리 남편, 우리 엄마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 많이 사랑하세요? 영상편지라도 보내세요. 사랑해. 남편 흉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썩 감싸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 우리도 이상해요. 저희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니 때로는 감싸고 싶고 때로는 또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네. 두 분 예, 어디 나가셔가지고 좀... 커피라도 사드려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머리 잡지 자, 커피가 아니라 아니셔요? 저희는 안 써요. 저희 백년선님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남편을 처가로 강제 소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그 저 사연하고요. 네. 사진을, 장소 안에 사진 올려주시잖아요. 특별한 걸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뭐냐고요? 요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딱. 예. 백년선님. 백십 있어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예. 중계 방송 하러 가면서 제가 그거 입고 갈게요, 진짜. 아, 바로 오고요. 110으로 이거 금방 늘어나요. 아, 지금도 110. 바로 110 됩니다. 꽉 잡아도 돼. 110. 110 됐어요. 110 됐어요. 예. 이게 원단이 60수 늘어나는 건데. 요거 드려요. 오늘 요거 드려요. 야.